모든 방에 널찍한 호르민 누리집은 넓은 면적은 기본이고요. 인테리어마저 완벽한 무천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완벽한 복도식 구조의 오늘의 집은 공간 분리마저도 우수합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을 비롯해서 시스템 에어컨이 무려 5대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실내로 가득한 분양 정보 S하우징 한사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12층 22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3룸부터 4룸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널찍한 내부의 4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넓은 4룸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참 좋아요. 원종역이 정말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어서 추후에 서해선을 이용하기도 정말 좋고요. 뿐만 아니라 신월IC와 부천IC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고속도로 접근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좋죠. 주차는요?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어서 주차에 대한 걱정 전혀 없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전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은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드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신발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부를 보면은 내부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신발을 보관하면서도 다양한 물품들을 함께 수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중문 굉장히 멋있죠? 불투명 유리가 설치된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문을 열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 집은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잘 되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실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의 면적이 정말 넓죠? 네, 넓어요. 네. 다양한 가구들 함께 비치하기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지만 대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쾌적한 유지하기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집은 방이 4개나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모든 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옵션 최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면적도 상당히 널찍해요. 변기 옆에는 반달이 세면대 있고요. 그 위에 선반 있습니다. 벽면에는 슬라이드 모리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해바라기 수전과 호는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주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살펴봤고요. 욕실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볼까요? 자, 두 번째 방도 면적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채광도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함께 있습니다. 아, 문은 설치할 예정인 거죠? 그럼요. 문은 설치할 예정이고요. 여기 다용도실을 보면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전이 함께 있어서 세탁실로 이용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 놓기에 딱 알맞은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전용 세탁실로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자, 두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아, 입구에 세 개가 있네요, 방이. 맞아요. 거실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방이 세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방도 보면은 면적 넓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채광이 참 좋아요. 아직 안방 안 가본 거 맞죠? 아직 안 봤죠. 모든 방이 다 넓어요. 널찍널찍합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형 사이즈 침대 딱 놓고 이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싱글 사이즈 침대를 놓으면은 붙박이장과 책상을 함께 비치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가구들 함께 비치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정말 참 쾌적하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거실을 볼게요.
드디어 거실입니다. 와, 거실도 넓어요. 거실 넓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5m에 가까워요. 우와. 정말 넓고요. 자, 한쪽 벽면,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게 타일로 된 것 같긴 한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딱 소파, 4인용 소파 놓기에도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네요. 그리고 천장을 보면 천장도 메인등과 직부등 그리고 간접등이 아주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하기 아주 좋고요. 거기다 창가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실 창문이 굉장히 널찍하죠. 네.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데요. 오늘의 집 바로 앞에 아주 넓은 대로변이 있어서 일조권을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정말 우수한 채광 느끼기 아주 좋습니다. 한쪽 벽면은 정말 깔끔하게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템퍼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참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한 게 좀 느껴지죠? 지루할 틈이 없네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TV 설치하기 딱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사이즈의 TV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을 볼까요?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방 자체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면은, 자, 이쪽 한쪽에 냉장고자리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 위에 주방창도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환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전기 쿡탭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하단부에는 광파오븐 기본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아, 옵션 진짜 좋네요. 옵션 좋죠?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도 넉넉해요.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옆에 아주 키 큰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까 방에서 다용도실 보셨잖아요. 네. 여기도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위치가 참 좋은데요. 여기도 수전이 있고 콘센트가 있어서 세탁기 넣고 세탁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 선택의 폭이 참 큰데요. 여기는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세탁실로 이용하면서도 다양한 짐 보관하기 아주 좋을 것 같죠?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방. 네 번째 방 한번 볼게요. 방이 참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여기는 네 번째 방, 안방인데요.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넓습니다. 네, 정말 넓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사이즈의 침대를 놨는데도 여유 공간이 참 많아요. 다양한 가구들 함께 비치해서 다채로운 분위기 연출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는 큼지막한 대형 창문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바로 옆에 또 드레스룸이 있어요. 아, 여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널찍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옷장과 아니면 CCTV장을 설치해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는 또 특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대피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철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너머에는 실외기 설치되어 있고요. 실외기 있는 공간에는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안 쓰는 분들 보관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활용하기가 참 다양한, 활용성이 다양한 대피 공간이고요. 또 드레스룸 옆에는 서브욕실이 있습니다. 서브욕실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괜찮네요. 네,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선반, 슬라이딩 거울장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샤워기와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 알차요. 그쵸? 참 넓은 공간을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네 번째 방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채광이 정말 우수하고 개방감 우수한 오늘의 집의 분양가는 4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 안내를 비롯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